그 영상이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댓글이 만 개가 달린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이런 콘텐츠를 원하고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올블랑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올블랑의 류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한번 직장인들의 입장에서 일반인들도 몸짱이 될수 있는 운동 노하우를 전달하면 어떨까라는 시작으로 해서 페이스북에 한번 영상을 올려봤어요. 직장인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4분 운동 영상으로 시작했어요. 짧게 효율적인 운동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 영상이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댓글이 만 개가 달린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이런 콘텐츠를 원하고 있었구나. 지금까지는 어떤 운동을 딱 가르쳐주는 영상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군더더기 없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따라하고 싶은 영상, 그런 것에 초점을 한번 맞춰서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콘텐츠를 갈때 많이 하는 것이 데이터 분석이에요. 기존의 사람들은 주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자극적이지, 이런 콘텐츠를 많이 고민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 우리의 영상을 어떤 연령이 많이 보지? 이 성별이 이걸 왜 볼까? 어떤 나라에서는 이 영상을 왜 많이 볼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운동 컨텐츠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 컨텐츠를 안 보는 연령대가 있으면 맞는 컨텐츠가 뭘까를 많이 고민해요. 60대 이상은 우리의 컨텐츠가 너무 힘들다, 그걸 절대 따라할 수가 없다, 이러면은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컨텐츠가 뭘까? 이분들이 원하는 조건들을 생각하다 보니 걷기 운동을 한번 시작하게 됐는데 되게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연령대가 비어있는 곳은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컨텐츠는 그거를 부스팅하기 위해서 또 많이 노력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컨텐츠는 단기간에는 조금 안 돼도 돼요. 저는 채널의 성장이 나선형을 그리면서 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쩔 때는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느리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이 모두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기적인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장기적인 레이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저희 채널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이제 니드 파악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하려고만 하는 컨텐츠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해줬을 때 그때 오는 교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댓글에서도 많이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준비 운동이 있는 그런 운동 영상으로 같이 만들어주시면 안 되냐 했을 때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 컨텐츠를 즉각적으로 만들어지면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즉각적인 반응을 다시 주시거든요. 아, 너무 좋았다, 혹은 여기에 또 어떤 부가적인 요소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연계해서 나가는 게 컨텐츠의 흐름상 저희도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느끼고 시청자들도 거기서 되게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아무리 운동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연계성이 있다면 다른 시리즈로 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저희들은 항상 새로운 장르를 계속해서 도전하고 싶어요. 운동이라는 카테고리의 특성상,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카테고리의 특성상 한국에만 국한된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세계를 관통하는 컨텐츠이기도 한데, 한국에 있는 문화를 어떻게 보면 전달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저희한테 있거든요. 각 개별 국가로 나뉘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40개국에 나눠서 계세요.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자막들을 달면서 여러 나라의 구독자분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를 여러 나라에 우리가 컨텐츠의 씨를 뿌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성장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하게 되고 저희 채널의 사이즈도 커져서 각각의 국가에서 더 많은 시청자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친근감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